오늘은 원작과 웹툰 그리고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정수민과 오유라가 어떤 천벌을 받고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운명이 서로 바뀌게 된 것인지 그 충격적인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지원의 운명을 가져가 죽게 된 박민환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알다시피 지난 15화에서 박민환은 원작과 다르게 유지혁이 아닌 강지원의 죽음을 대신했었죠. 본래 강지원과 유지혁의 계획대로라면 정수민이 죽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처럼 박민환의 운명이 바뀌어 죽게 된 이유는 오유라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회를 보시면 박민환이 정수민과 외도를 저지르다 강지원에게 들킨 장면에서 먹었던 사탕이 목에 걸려 뱉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탕은 본래 정수민이 먹었던 것이었죠. 정수민은 자신의 입속에 있던 사탕을 박민환과 키스하면서 입에 넣어줬는데 하필 사탕이 입에 들어갈 때 강지원이 들어와서 이 미친 인간들아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사탕이 기도에 막혀 뱉어낸 것이죠. 그런데 지난 15화에서 오유라가 박민환을 만나기도 전에 사탕을 먹더니 그걸 그냥 뱉어내버리더군요. 이때 정상적으로 정수민의 운명이 오유라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탕은 박민환의 입에 들어갔어야 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민이 유지혁이 알려준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지원의 전생과 똑같이 박민환과 오유라의 외도 현장을 급습했지만 오유라는 사탕도 먹지 않고 있었고 박민환과 키스를 하던 도중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민환이 아닌 오유라 비서가 정수민을 제압하면서 운명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망보험금을 노린 박민환은 정수민을 한 펜션으로 끌고 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이려 했지만 호박을 풀고 달려든 정수민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유리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죠. 이로써 박민환은 원작과 달리 강지원을 대신해 죽게 되고 정수민은 강지원을 죽였던 박민환의 운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사탕을 뱉은 오유라는 누구의 운명을 가져가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유지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다시피 드라마판 유지혁은 전생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지혁은 자신의 운명이 아닌 박민환의 운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1회에서 강지원 대신 손에 화상을 입었던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원작에서 박민환은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때 죽지 않고 팔이 골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드라마판에서는 유지혁이 교통사고 후 팔이 골절되어 깁스를 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유지혁은 여전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원작과 다르게 유지혁의 운명을 가져갔어야 할 박민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유지혁을 대신해 줄 사람은 오유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최종화 예고를 보면 유지혁이 오유라에게 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벌인 오유라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들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나 있을까요? 아마 거대 로펌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로 그 상황을 벗어나겠죠. 결국 인간 쓰레기 오유라를 참교육하는 방법은 죽이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오유라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정말 이상하겠죠. 혹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오유라에게 토사구 팽당할 위기에 놓인 비서가 차량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내서 오유라를 죽게 만드는 설정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럼 비서를 제외한다면 또 어떤 상황이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오유라에게 원한을 가지게 된 정수민 아버지 정만식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15화에서 오유라 비서의 행동을 보면 정만식과 베이숙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결국 오유라는 정만식이 몰고 온 트럭을 피하려다가 드라마판 유지혁처럼 차량이 전복되며 죽지 않을까 싶네요. 오유라 비서는 죽지 않고 큰 부상을 당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화의 하이라이트 정수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남결 16화 최종화 예고편을 보면 정수민이 신어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신어로 불을 질러 강지원을 죽일 속셈으로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장면이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정수민이 박민환의 운명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원작에서 박민환은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차를 타고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차 안에 떨어진 라이터가 폭발하면서 박민환은 전신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말죠. 이런 이유로 드라마판 최종화에서 정수민이 강지원을 불태워 죽이겠다며 신호를 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16화 예고편을 자세히 보시면 정수민이 강지원과 다툴 때 손에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강지원이 정수민을 제압하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게 내 죗값이야. 내가 만든 지옥이고 잘 받아. 즉 이 대사만 놓고 보면 정수민의 여기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일 정도죠. 결국 정수민은 원작에서 박민환이 그랬던 것처럼 라이터로 인해 전신에 불이 붙게 되고 박민환처럼 불을 끄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익사로 죽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원작에서 박민환이 익사로 죽었던 이유는 유지혁이 전생에서 강지원이 죽자 스스로를 비관해 물에 빠져 익사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판에서는 정수민이 박민환의 운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익사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죠. 다만 정수민 배역을 맡은 송하윤이 여배우라는 점에서 이런 고난도의 화상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쉽게 정수민이 강지원에게 붙잡힌 후에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무기징역 받는 걸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유라가 유지혁을 대신해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면 정수민은 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정만식까지 죽은 게 사실이라면 강지원의 마지막 며느리를 끝으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정수민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고통받으며 살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에서 수민은 지원이 나가면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다음에 다시 면회 오라며 처절하게 절규하고 애원하지만 지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 끝까지 발악하는 수민을 뒤로 한 채 떠나버립니다. 이후 수민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이나 당하면서 꿈도 희망도 없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는 결말을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유지혁과 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원작 결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과 힘을 합쳐 민환과 수민을 파탄내버린 지혁은 지원에게 진심 어린 청혼을 하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 후계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뒤에 퇴사하여 본인의 회사를 차리게 되죠. 한편 지원은 결혼 전 속도 위반으로 쌍둥이를 임신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지원이 쌍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 곧바로 셋째 아들 지웅이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이후 지원과 지혁은 딸 아라를 입양하고 지혁이 데려왔던 고양이까지 건강하게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